강당 덥지 않으세요? 예? 참, 밖에는 시원한데 문 닫아놓으면 집 안에서는 조금 공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덥다 생각되면 뒤에 창문을 조금만 열어놓으면 시원할 겁니다. 강당은 요 위에는 좀 약간 더워요, 지금. 제가 긴 옷을 입어서 그런가. 추석 새로 많이 가셨는가? 조금 빈자리가 많은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이 땅에 잠시 후에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저주와 모든 거짓과 비참한 일들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둘 곳도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지키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들, 숨은 죄악들, 부끄러운 것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깨끗하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주신 주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여행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모두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질문했던 건데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했는 건데 성경 한 곳에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열왕기하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13장,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히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 질문에서 이 엘리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쓰신 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불병 긋하고 성천했던 산채로 올라간 엘리사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도 죽을 때 병들어서 죽었어요. 이게 그 앞에 14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의 일을 다 끝나셨기 때문에 데려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이 마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면 살게 하실 수 있죠. 그 히스기야 왕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요 14년 동안 그 생명을 연장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그 이듬해 한 해가 지났으니까 엘리사의 시체가 다 썩었겠죠.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묘는 이제 굴로 파서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굴 하나에다가 시체 하나만 넣어두는 것도 있지만은 대개 그 굴 속에는 여러 사람의 시체를 넣어둡니다. 왕을 이제 묻는 그 묘실에도요. 그 묘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굴로 이렇게 방처럼 돼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안치를 합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어떤 집안의 묘는 그 집안의 그 가족들을 죽으면은 이제 쭉 거기에 둡니다. 굴로 된 무덤입니다. 그런데 모압 적당히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을 범했는데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이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다. 그러니까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살아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살아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여기 모압 적당히 죽었는데 그 시체를 그게 던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시체를 장사하는 사람이 적당히 나타나니까 그 시체를 가지고 가다가 엘리사의 묘에다가 들어 던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 시체가 살아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시체가 누구 시체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 모압 적당 시체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의 시체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적당히 오니까 이 시체를 장사하던 사람이 아마 시체를 그냥 그 엘리사의 묘실에다가 들어 던져 놓고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었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사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그 선지자들이나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 특별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전 생애가 모형이 된 건 아니고 그 부분 부분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엘리사도 예수님의 한 모형입니다. 죽은 엘리사의 뼈가 다른 죽은 사람을 살렸다. 엘리사는 죽어서 그 시체가 썩었지만은 그 뼈도 죽은 다른 사람을 살렸다 하는 사실은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썩지 않으셨고 죽으신 예수님이 다른 영혼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엘리사의 시체가 다른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또 다른 죽은 자들을 살리실 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아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모압 적당이 아니고 그거 이제 정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보내온 질문입니다. 일반 교회 목사님 글에 기독교인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성경이 좀 맞지 않아요. 그 이 내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깨우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다. 기독교인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깨우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혹시 이요한 목사님께서는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가 회개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는지요? 회개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이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교회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는데 그 내용은 틀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랬으니까 그건 맞는 말이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찼고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긴 기간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그 약속하신 기한이 다 찼다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나셨다.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차니까 여자의 몸에 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율법 아래 나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지만은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죄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다 지켜주셨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은 죄 없이 나셨고 그는 율법을 범한 일이 없고 그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니깐
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율법 아래에 나셨다. 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차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 하나니 너희 안에 있나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마음에 임하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없었어요.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 마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 하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절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이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랬으니까 믿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회개 없이 복음을 믿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아주 올바른 말입니다. 그 말은 성경적이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옳지요. 여기 사도행전 2장 21절을 선언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21절. 2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이제 이 성경을 써놨는데 이 내용 설명은 없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제 그 글에 써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그 연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으니까 누구든지 주여 부르면 구원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여 이름 부르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다는 그 하고 회개한다는 말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회개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도 어떻게 부르는 것인지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들어 주여 주인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랬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 얻으려 했으니까 부르면 다 구원 얻어야 되는데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입으로 주여 부르는 것은 그럼 성령으로 한 거냐? 응? 그것도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마음에 없어도 입으로 얼마든지 주여 주여 하잖아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여 주여 기도할 때 보면 주여, 그리고 뭐 저 산 꼭대기 가서 주여, 그리고 있는 대로 힘을 내서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 성령을 하는 거냐? 예. 그렇게 실컷 부르다가 또 한때는 또 언제 그랬냐 싶게 교회 안 다니고 세상으로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구원 받고 그 다음에 안 부를 때는 또 구원이 없어졌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입으로 그냥 주여 부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에 13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니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니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자,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래놓고 믿지 아니하니를 어찌 부르리요? 부르려면은 믿어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뭘 믿느냐 하면은 9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느냐. 자, 뭘 믿느냐 하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거든요. 믿고 불러야 됩니다. 그럼 뭘 믿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문제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지요.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죽어봐야 알지요. 예?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틀리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걸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을 안 받은 건 받지 않았거든요. 그 왜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 말씀했어요. 우리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 그 형벌을 예수님의 몸에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생명을 완전히 희생해 주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살아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는 죽으셨는데 다 이뤘다고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상상하십시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누가 믿겠어요? 한 사람도 믿을 사람 없어요. 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을 것이니와 이제는 어딘지 사람을 다 명하사 해결하였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예? 증거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를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었다. 너희 죄가 사했다. 마음 푹 나으라고 말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지금 살아계세요. 증인으로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증인으로. 그러니까 믿는 것은 뭘 믿느냐 하면은 무조건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뭘 믿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믿느냐?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완전히 담당하시고 주님이 그 피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오늘까지 지은 죄,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증거를 주시고 또 믿어야만 의롭다 받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죽는데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믿게 하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 받는 거 의롭다 받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편에서는 죄를 다 사해놨어요.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저주는 주님이 다 받았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 하면은 의롭다 함 못 받으니까 지옥 가요. 믿어야 하면 의롭다 함 받는데 믿지 않으니까 의롭다 함 못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증거를 주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롭다 함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믿는 사람 속에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증거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걸 믿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 저주받을 죄가 영원히 없어졌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믿을 증거를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그 믿을 때 동시에 성령을 주셨는데 그건 부활의 영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 믿어졌을 때는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은 혼자 죽으시고 옛날 살아나서 올라가시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한 10년 이상 그렇게 믿었어요. 강단에서 설교하면서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었죠. 그런데 그 옛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어떻게 사하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믿는데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죄 때문에 눈물 흘리고 죄 사해달라 그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은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받아줄 것 같고 잘못하면 받아주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잘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열심히 하면 천국 갈 것 같은데 완전치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발견하고 이제 오늘 밤에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이제 마음에 정말 답답해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 맙니다.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가기만 하면 영생을 얻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거, 나를 의롭다 하신 거, 지금도 내 증인으로 살아계신 거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이제 의롭다 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말씀은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입으로 반드시 시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하고는 동일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입으로 반드시 시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믿는다는 사실을.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고, 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그 사람을 부인하겠다고. 부인하는 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하는 것은 반드시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어요. 믿는다는 사실을 간증하고 믿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사람들 앞에 얘기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한테 이웃 사람들한테 한마디 자기 믿는 사실을 얘기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한다면 그 사람 마음에 믿는다는 사실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구원받은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울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면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중심이 불붙 같아서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다시 말하지 마라 그러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믿는 거로 말한다. 죽여도 말한다.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시인한다. 의롭다 받는다. 구원 받는다. 같은 말이니까 그걸 이제 거듭 반복해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이라니까 부르는 사람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려. 믿어요.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은 듣지 않은 자를 어떻게 믿으려. 들어야 되고 또 들으려면 전해주는 자가 없이 어찌 들어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하려면은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려. 구원받은 사람은 목사나 전도사만 보내심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그날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러고 내가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기 전에는 뭐 제가 저질로 생겼다든지 뭐 어떻게 제 잘난 맛에 산다든지 생각했겠지만은 구원받자마자 이제는 내 생에는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응?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이제 교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아주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디 전파리요. 그 말씀은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리요. 그 말입니다. 신학교 나오고 신학 박사가 되고 그래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데 그것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스스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우신 일이 없어요. 제가 한번 옛날에 여수에서요 어떤 전도사 한 사람 만났는데 그래요. 자기는 섬에 아주 교회당도 없고 그런데 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특별한 사명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막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듭났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솔직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그래 뭐 섬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그래 주시더냐고. 그럼 당신 영웅심이라고. 쓸데없는 영웅심이고 그런 쓸데없는 당신의 용기고 허영심이지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사람 모다 놓으면 그 뭐 할 거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할 텐데. 예?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디 전파래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먼저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은,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냐? 전한 사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고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믿는다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라, 예?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 그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한 구절 딱 써놨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다는 것이 부르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은 맞은데 내용이 틀려요. 내용이 틀려요. 예? 교회 다니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주여 부르면은 벌써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더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343페이지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죠.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들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해도요, 1962년도니까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는 말은 막 들었어요. 막 부흥회 가면은 은혜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데 구원 받아야 된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예?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더 못 들었어요. 예.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구원 받고 나서 구원 받았다고 거듭났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 교만하게 어떻게 구원 받은지 아는 거고. 예?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사람은 절대 모르고 죽어봐야 알고. 예, 거듭난 걸 어떻게 아느냐고. 거듭났다는 거 아주 교만이라고. 예. 다들 그랬거든요. 예,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때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참 적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요, 예, 이제 구원이라는 말이 또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제가 알아요? 구원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받는지요? 죽어봐야 알죠든지 이렇게 막연히 대답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받았죠.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 믿었으니까 받았죠. 언제 믿었네요? 나간 날부터 믿었죠. 믿은 날부터 받았으니까 믿었죠. 그 이제 어떻게 믿는지 믿음을 조사해 보면 아니에요. 예. 교회 나간 날부터 믿었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세례 받을 때 믿었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다가 뭐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 그때 뭐 확실히 믿었다는 사람, 어떤 사람 막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너무 많이 막 쏟아져가지고 막 실컷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구원받았다는 사람, 그 내용이 확실치가 않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또 내용이 또 달라요. 이게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구원 받지도 않고도 받은 척 하면은 그 사람 구원 받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믿는다는 내용이나 구원 받았다는 그 말보다도 그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뭘 믿고 구원을 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 받았다는 그 근거를 어디다 두느냐 그거예요. 먼저 성경에서 영생한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까 이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구원 받았으면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다는 구원이 성경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여권을 뭐 냈다, 뭐 비자를 받았다, 중국에서 한국에 오려고 비자 받아가지고 공항에 오다가 잡혀서 되돌아가는 사람이 가짜 비자 받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가짜 여권, 가짜 비자 받아가지고 실컷 돈 주고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기꾼도 문제지만은요, 예? 이렇게 이렇게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 거짓말을 고쳐 듣고 그 믿으면 천당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 비자를 받다든지 그러면은 뭐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거 탁탁 누르면은 딱 나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 딱 여권 딱 내밀고 비자 딱 보면 탁탁탁 찍으면 이 사람 여권은 언제나 만들었고 비자 언제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탁 나와요. 예.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컴퓨터는 없다. 그건 가짜입니다. 당장 잡혀서 되돌려 보냅니다. 그처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는 맞지 않다. 그건 가짜예요. 아, 난 틀림없다고 이거 뭐 진짜라고 우기 된다고 되겠어요? 맞지 않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다 날 떠나가라. 성경과 맞지 않다 그래요. 나 쫓아내 버려. 그래서 그 요즘에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 많은데 자기 받았다고 우게 된다고 자기가 확실히 믿는다고 그 하나님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성경과 맞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에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하셔요. 그래서 여기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깨우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다. 아, 말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하신 분은 일반 교회 목사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는지요? 하고 저한테 질문했어요. 글쎄요. 예, 조금 압니다. 회개하라고. 아, 저도 회개하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대개는요. 아, 죄를 막 자백하고 죄 때문에 막 울고 막 통회하고 예? 그런 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고 예통하고 울고 죄를 막 자백하고 그런다고 해결되겠어요? 찬송가에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아무리 울어도 죄는 털끔하면 안 없어져요. 예? 그런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는 막 죄를 자백하고 죄 때문에 막 울고 통회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게 회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은혜 받을 줄 아느냐 막 회개하라 그러면 막 울죠. 막. 예?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예. 근데 이제 성경에 회개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거든요. 복음을 믿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근데 회개가 뭔지. 누가복음 13장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3장. 13장 3절. 13장 3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은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 망대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갑자기 재앙을 만나서 죽은 사람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 있는 것 같아요. 예?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죽은 513명인가요? 예. 또 뉴욕의 무역센터가 무너져서 죽은 약 6천여 명의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죠.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600만 명이 예? 2차 대전 당시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망한다는 건 뭘 설명할까요? 육신이 죽어버리는 것이 그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지옥 가는 거 망하는 겁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합니다. 영생 얻든지 영생 얻으면 못 얻으면 멸망. 영혼이 망하는 게 멸망이에요. 그죠? 회개치 않으면은 멸망한다. 예수님께서도 이걸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시편 봅시다. 시편 7편 봅시다. 시편 7편 구약 807페이지 시편 7편 1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제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데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칼을 간다. 심판의 칼을. 활을 이미 당겨 예비했도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쓱쓱 갈아요. 어떤 사람이요, 밤에 산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었어요. 그래서 아주 외딴 집에 불이 바짝바짝해서 갔어요. 주인 계십니까? 여기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길을 잃어버려서 여기 왔는데 하룻밤 좀 묵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 들어오시죠. 변변치 않지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간단하게 뭐 응? 그 감자 삶은 거 하나 다 먹이 드니 이제 여기 주무시라고. 곤이 차다가 무슨 소리가 났을까? 샥샥샥 무슨 소리가 있어? 문구멍을 뚫어 보니까는 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맛있게 생겼다. 사람 잡아 먹는 것입니다. 으이구시라. 무섭지 않니? 하나님도 칼을 갈아. 심판의 칼을 회개치 않으면 죽임을 기다려. 네?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심장을 향해서 화살을 이미 당겼어요. 놓으면 그냥 심장에 가서 꼽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도다. 화전인 건 불화살입니다. 불화살. 네, 옛날에 화살에다 불을 해가지고 팍 쏘면 그냥 그 화살이 꼽히요. 사람 몸에도 꼽히고 집에도 꼽히면 막 다 타서 그냥 죽어요. 예? 배 같은데 불화살이 꼽히면 배가 막 불이 붙어 다 파손해버리고
요즘에 불화살이 뭐예요? 미사일이 미사일, 그렇죠? 터지면 그냥 쏘면 그냥 막 러시아에서 쏘면 미국에서 터지고 미국에서 쏘면은 막 러시아가 박살나 버리고 그렇죠? 막 이라크에서 쏘면 미국까지 날아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 만들기 전에 이라크 박살내려고 하잖아요. 공인이 그러겠어요? 예? 아, 저 미친 놈이 지금 미사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아야 예? 미리 예? 처치해 버리자는 거예요. 이게 불화살입니다. 불화살. 옛날에는 뭐 요렇게 쏘지만 이제는 쏘면.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예배했다는 것은 마지막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 핵무기들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네, 그래요. 틀림없어요. 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둥이에 자기가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걸렸도다. 그런 말씀처럼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폭탄에 자기가 터져 죽어요. 네?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칼을 준비하고 활을 당겨 예배했고 죽일 기계를 만들어놨어요.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지만 지금은 뭐 저 하늘에서 쏟아질 것 없이 인간들이 만드는 폭탄만 다 터져도 뭐 이 지구가 100번 이상 불타볼 수 있다니까. 예? 죽일 기계를 또 충분히 만들어놨잖아요. 회개치 않아야 하면 그런다 그랬어요. 회개 어떻게 하는 게 회개일까요? 응? 성경에 예? 이 회개라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자, 사도행전 2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과 120명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담대히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온 집이 알지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 어찌할꼬.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거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 여기서 이제 회개의 뜻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록 그들이 알지 못해서 죽였죠. 죽였지만은 회개가 뭐냐?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뉘우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그 받아들인 게.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하고 울고만 있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회는 되는데 괴가 안 돼요. 괴가 뉘우치고 고쳐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요 맨 술을 퍼마시고요 술 중독이 걸려가지고 아이고 이 죽일 놈 내가 술을 퍼마시고 참 뭐 막 자기 가족들 생활비는 안 되고 막 전부 다 퍼마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먹고 먹으러 그냥 이상한 물을 넣어가지고 정신을 휑 돌려가지고 죽일 놈, 내가 노름해가지고 이렇게 다 돈 까먹고, 그리고는 또 퍼마셔. 떠가려 또 노름해. 그리고 또 울어. 그게 회개입니까? 회는 했는데 개를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다가 잘못된 것을 알고 탁! 돌이키는 게 있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굶어 죽게 되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데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뭐라 했냐면 스스로 돌이켜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노라.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그게 회개예요. 예? 아이고 죽일 놈. 내가 아버지 돈 다 까먹고 내가 거지가 돼서 아이고. 그 울고만 앉았으면 그 회개입니까?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다는 게 회개예요. 그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 예. 그리고 회개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회개의 뜻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두 가지만 우리가 우선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는 근본적인 회개.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을 운명에 처했다는 걸 죄인인 걸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 만약 아버지가 막 아들 때려 오면 때려 죽이려고 몽둥이 가지고 말이야. 이러면 돌아오너라 죽이쁜다 하고 그러면 돌아가겠어요? 네 죄를 다 사해놨으니까 안심하고 돌아오너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 회개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그 회개는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탕자가 또 아버지 심심하면 아버지 떠났다가 또 돌아왔다가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 평생에 두 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한 번만 그런 회개는. 자기가 멸망받을 죄인인 걸 깨닫고 돌이켜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이 회개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배척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라 돌이켜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여기서도 순서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받고 성령받는 이게 이제 무슨 순서처럼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을 때 그게 회개고 믿을 때 죄사함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사실이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회개는 평생에 한 번만 하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 평생 한 번 받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생활 속에 그 잘못되는 거 그거는 그때그때 돌이켜야 돼요. 그것도 회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은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결혼할 때요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내 없으면 네 죽고 네 없으면 내 죽는다 하고요 서로 막 그렇게 사랑하다가 결혼해서 얼마 지나고 나면은 뭐 사느니 못 사느니 막 다투고 그냥 싸우고 보따리 싸가지고 뭐 친정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애 낳고 살면은 아이고 그런 대로 한 평생 지나시구려. 처음 사랑을 보면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쁨도 행복도 꺼져버렸어요. 그런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을 때, 응? 구원받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가 처음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응? 이 땅에 온갖 고난과 시험을 다 당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대신 수치와 그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 피 한 방울을 다 쏟아서 내 죄를 사해주고 지옥 갈 나를 거기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었으니, 이걸 생각하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네? 대양보다 높고 하늘보다 더 높고, 대양보다 넓고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내 주의 사랑. 그 사랑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정상인데, 조금 지나다 보면은요 그 주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걸 조금씩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네?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네? 그래서 저 바울 사도도 대마, 한때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전도하는데 협력도 하고 하던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그럼 세상을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 예?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해요.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사랑이 식어버리면은요, 누구든지 사랑이 식어버리면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모든 희생도 하고 어떤 고난도 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든지 고난도 당할 수 있다. 이건 사랑으로부터 우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사랑을 근원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요 억지로 해요. 죽지 못해. 예? 하려고 그러면 하기 싫고 막 힘들고 막 어쩔 수 없어 해요. 예? 교회 안에서도요 뭐 봉사 좀 하고 뭐 좀 희생 좀 하고, 어? 시간과 물질과 희생과, 어? 어? 수고를 좀 같이 해서 뭘 좀 하자 그러면요 하고 말고요 내 이 육신 이거 예? 100개라도 모자라는데, 예? 주를 위해서 내가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는데 이 한 번, 100번 아니라 이 한 번은 주를 위해서 못 살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이제 이런 이 사랑에서부터 우러나야 되는데, 천당은 가겠는데 뭐 그 안 해도 뭐, 지옥은 안 가는데 뭐, 네. 그거 하려면 힘드는데 뭐 내게 손해가 있는데 뭐 어쩌는데 어쩌는데 뭐 내 사정, 개인 사정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요리조리 빠지려고요 어떻게 힘이 드는지 몰라요. 부담 느낀다 계속하고 막, 예? 너무 심하다 계속하고. 그게 왜요? 사랑이 막 꺼져버려요. 예.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기 독사도 그냥 이제 독자도, 예? 독사가 아니라 독자도 잡아 바쳤잖아요. 아낌없이 바쳤는데, 예? 그 사랑이 꺼져버리면요 독자 아니라 아무것도 못 바쳐. 예? 그런데 그 사랑이 꺼져버려요. 그래 꺼져버리면요 하긴 하는데 좀 힘들어. 되게 힘들어. 주로 해서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억지로 교회 가는 것도 아 벌써 주일 됐나 해야 되나? 힘든다고. 이 사랑이 꺼졌다는 증거예요. 큰 공장에 육중한 기계도요 전기 스위치 넣으면요 윙 쿵당쿵당쿵당쿵당쿵당쿵당 막 돌아가잖아요.
전기스위치 촥 내리면 피 탁 꺼져버려. 그걸 돌리려고 그래봐요. 돌아가겠어요 그게. 죽어도 안 돌아가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막 심장이 막 쿵당쿵당쿵당 막 줄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막. 죽어도 죽을 위해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막. 예? 뭘 못하겠어요. 근데 이 사랑이 탁 끊어져 버리면 피 끝이에요. 그래 사랑의 불길이 예? 주님의 성령은 사랑을 안에 우리 마음에 불일 듯 그 사랑의 불길이 꺼지면 안 해요. 안 돼요.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성신이 오셨네. 영광을 돌리세.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이 사랑이 꺼져버렸다. 사랑이 꺼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이유가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뭘 잃어버렸으면은 자기가 돌아온 걸 돌아왔는 길을 가가지고 천천히 찾아보잖아요. 여기 길을 오다가 여기서 이 떨어뜨렸는지 뭐 휴대폰 하나 잃어버렸다 갑시다. 잔디밭에 떨어졌는지 아까 저기 벤치에 앉았는데 거기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아까 식당에서 밥 먹는데 그 자리에다 놔두고 왔는지 왔던 길을 차근차근 찾아서 예?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지 않겠어요? 이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봐야 돼요. 예? 육신 문제 때문에 그런지 돈 문제 때문에 그런지 자기 자식 때문에 그런지 남편 때문에 그런지 아내 때문에 그런지 자기 직장 때문에 자기 사업 때문에 자기 취미 때문에 이 쓸데없는 이 세상 친구 때문에 그런지 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이 나눠지도록 내 주님의 사랑을 뺏어간 곳이 어딘지 찾아봐야 된다. 그걸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를 가지라. 예? 회개하여, 회개라는 것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은 거기서 돌이켜서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않으면은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옮기리라. 이 촛대라는 것은 예, 기름을 감람유를 부어서 이렇게 불을 켭니다. 일곱 촛대가 있어요. 예, 성전 안에 일곱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그랬어요. 예, 그 감람유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촛대 옮긴다는 것은 성령을 옮기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끝나버려요. 우리 개인도 성령이 끝나버리면 완전히 육신으로 들어가요. 예.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요,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 볼 수 있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성령 역사가 끝나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비슷하게 돼버려요. 완전히요. 구원받다는 말만 남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역사도 끝나버릴 거예요. 성령 역사가 끝나버려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죽어버린 게 나아요. 예.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 우리 주님 말씀을 올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하나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이 회개를 부분적인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적인 회개는 평생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한 번만 구원받으면은 죄지도 괜찮다고 한단다.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한단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죄지면 괜찮아요? 예. 죄지면 안 되죠.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은 지어서는 안 돼요. 지으면 죄지면 돌이켜야 돼요. 즉시 돌이켜야 돼요.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두들기 맞아요. 그래도 안 되면은 하나님 내버려버려. 영혼이 멸망하지는 않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히 거듭났으면은 그 생활은 완전히 망해요. 신앙도 망하고 육신도 망해버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갈 테니까 내버려도 마음대로 살도록. 구원 받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마음대로 안 내버립니다. 마음대로 살도록 안 내버립니다. 죽을 때까지는 얻어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징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활이 철저히 하나님께 돌이키는 예? 그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회개는 구원받은 이후에 평생 필요합니다. 자, 이제 회개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만 더 질문 받죠. 항상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성령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요. 제 질문은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학생인데요.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매달 고박 11조를 드렸는데요. 용돈을 받고부터는 아무 생각 없이 11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주신 돈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부모님께서는 따로 11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신데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죄를 범하고 있진 않은지 두려운 마음에 질문합니다. 용돈을 받는 경우 11조를 내야 하는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왜 가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부모님이 용돈을 주는데 이미 집에서 11조는 부모님이 잘 하시는데 그 용돈도 11조를 이미 냈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 자기는 11조를 안 내도 괜찮지 않느냐. 자기가 아르바이트나 해서 벌었을 때는 11조를 꼭꼭 냈는데 용돈을 타고 쓰고부터는 11조를 안 한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11조라는 것은요, 이 계산으로 물론 11조가 나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보라. 성경에 하나님이 시험하라는 말씀은 그 말씀밖에 없어요.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소득의 정확한 10분의 1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은 비록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 그들이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그토록 저주를 받았지만은 그들 중에 유태인들은 구약 성경을 철저히 이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안 믿어도 여호와 하나님 믿고 신약 안 믿어도 구약을 믿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근체와 소체와 휘향과 모든 게 11조를 바친다. 그러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리노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야 될 것이라. 11조는 철저히 바치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하나님이 의를 의롭게 여기는 의가 뭔지 믿음이 무엇인지 예? 네.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무엇인지 이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하루 살리는 그를 내고 약대는 삼킵니다. 작은 죄는 안 범하는 것 참에서 큰 약대 같은 죄는 통째로 삼킨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의와 인과 신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11조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다. 이것도 버리지 마라. 그랬어요. 이 11조는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450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건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응? 그 소돔 고모라에 있던 자기 조카 롯이 예? 전쟁에 잡혀갔을 때 몽땅 포로 잡아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예? 길리고 길
길들인 318명 이 특공대를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기고 다 뺏어왔어요. 멍땅 자기 조카도 데리고 오고 멍땅 막 다 뺏어오고 막 물건도 뺏어오고 그래 오는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전에 먼저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났어요. 한번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했어요. 그분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잖아요. 대제사장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이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자기가 뺏은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이 바쳤어요. 자, 이것이 첫 번 십일조입니다.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전쟁 이기게 한 분이 누군데요? 아브라함이 뭐 용기가 있어서 뭐 전쟁을 잘해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축복했잖아요. 그러면 다 바쳐야 되는데 왜 10분의 1을 바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표가 10분의 1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도망가는데 외삼촌 집으로요 가는데 중간에 부엘시바 광야에서 해가 저물어서 돌베개를 베고 눈물을 흘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에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고 그리고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 깜짝 놀라 깨어서 하는 말이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의 집이여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거기다가 돌제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무사히 여기에 돌아오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아홉 개는 내 거고 한 개는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의 표예요. 10분의 1이에요. 그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해서 바치는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그게 10분의 1이에요. 원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계산적으로 우리가 11조를 바칠 때는요 소득의 최소한입니다. 10분의 1은 드려야 돼요. 더, 뭐 어떤 사람은 10의 2조 드리고 10의 3조 드리고 어떤 사람은 10의 5조도 드리고 옛날에 중공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요 예수 가정이라는 사람들은요 농사지어가지고 첫 해는 11조 이듬해는 10의 2조 다음에는 10의 3조 마지막에 가서는 10의 10조 다 바치대요. 그 뭐 어디다 쓰느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돕는 일을 위해서 썼다 그래요.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 겁니다. 최소한 10분이 그건 마음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이 들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뭐 정초에 10분의 1을 이제 새로 전부 작정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해 주십시오. 작정 안 한 분은 11조 카드도 다 만들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뭐 헌금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그 강조 안 하잖아요. 예?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기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니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 내는 자라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평소에 광고를 안 하고 강조를 안 하니까 뭐 헌금하는 시간도 없고 들으면서 뭐 하고 싶은 사람하고 말고 싶은 말은 하고 그 다음에 카드 쫙 꼽혔는데 처음 오는 사람은 헌금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은 하는 거에 보고 따라서 하거든요. 구원 나중 받은 사람은 먼저 받은 사람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것도 잘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말고 따라하면 돼요. 그럼 틀림없어요.
동생은 형에게 배우면 되거든요. 잘하는 것만 배우, 잘못한 걸 배우지 말고. 예. 그래서 예. 헌금에 대해서 자주 말하지만 사실은 예. 구원받고 나서 제일 첫 번에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뭐 전화요금도 기본요금 있잖아요. 전화하든지 안 하든지. 그 가장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십일조입니다. 사실은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십일조에 보면은 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어떻게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리요. 예?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면 그게 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물질을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전도하다가 잡혀갈 거예요? 감옥에 갇힐 거예요? 예? 지극히 적은 거. 우리가 예? 직장에 다니고 예? 일주일 내에 일하고 그러면 이제 그 월급 봉투 얼마 많든 적든 얼마 나오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하면 얼마, 농사하면 얼마, 장사해가지고 얼마, 하여튼 각자 자기 수입되는 그 이거 물질을 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 그거예요. 예. 전기 충전해가지고 몇 시간 충전해놨다가 제일 중요한 데다 쓰잖아요. 뭐 휴대폰 쓰든지 뭐 사진기에 쓰든지 뭐 어디 중요한 데 쓰는 것처럼 열심히 해서 번 돈 이거 사실은 그게 예수님의 피가 발린 돈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수고와 예? 우리의 희생 내 몸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예? 우리가 수고해서 얻어진 거기는 예수님의 피가 발려 있어요. 이걸 가장 귀중히 써야 돼요. 아무렇게나 쓰면 그 수고가 전부 헛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물질을 정말 귀중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아무렇게나 이렇게 쓰면요 그 사람 인생이 그것밖에 안 돼요. 예. 사실은 그 사람이 가치관이 무엇인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돈 그 사람에게 얼마 딱 주고 마음대로 돈 쓰라고 돈 어떻게 썼는지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은 100% 그 사람의 인생관이 나옵니다. 그 사람 돈을 뭐 아무데나 여기저기 뭐 별로 필요 없는데 이거저기 쓰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이 사는 목적이 그것뿐이에요. 그 돈을 가장 귀중히 쓸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사는 목적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금전은 인격의 시험품이다. 그건 100% 맞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돈 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 버는 것보다도 올바로 쓰는 게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예? 고생하며 벌었어도 그 돈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쓴다면 그 수고는 전부 헛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야, 너 돈 번 건 하나님 다녀놓으라 그럽니까? 우리도 가족도 있고 예?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예? 그래야만 우리가 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가족도 있으면 집도 있어야 되고 그 몽땅 다 털어서 바치라고 합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다 털어서 바쳐야 될 때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잘 관리하면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걸. 네.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 바쳐야 될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집을 지어서 집을 사서 그 집을 적절하게 예? 개방하고 사용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네. 모든 것을 예? 사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 다니라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은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모든 희생을 바치고 마지막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요. 그런데 11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뭘 한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마음에요. 항상 열등의식이 있어요. 난 주를 위해서 뭐 하냐. 나는 아직 11조도 못한다. 그러면 열등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에이 그까지 물질 가지고 자꾸 그러냐 하지만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물질이 굉장히 마음에 잡혀 있어요. 마음이 물질이 지극히 작은 것이 아니라 물질이 지극히 커요. 비중이 커요. 돈 몇 푼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양심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돈 몇 푼 때문에 형제들 미워하고 거짓말도 하고 막. 이 돈이 얼마나 커요. 잘못하면 예수님도 팔아먹어요. 예? 돈이 얼마나 큰데. 지극히 작은 것이 있는 큰 것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잖아요. 내게 가진 물질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큰 것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 내 작은 것은 큰 것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치는 물건은 물질은요 복음 전하는데 최대한 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이 많이 지불되는 만큼 복음이 힘있게 전해져요.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이 없으면 복음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까? 제가 이제 10월 2일이 되면 이제 러시아에 가서 집회하고,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교회 집회하고, 또 목사들 한 70명 모아놓고 또 며칠간 계속 집회. 이스라엘에 가서 또 한 40명, 전도인들 한 40명 모아놓고 이번에 집회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요. 뭐 경비가 얼마 필요하다는 게 딱 왔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그 사람들 숙식하는 거 우리가 비용을 대야 돼요.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인데, 러시아에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얼른 그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하는데 딱 계산하니까 한 10,000불 가까이 나오더라고. 예? 미국 달러로. 또 러시아에서 얼마. 그래 계산을 쭉 해봤어요. 자, 이것들이 사용됨으로써 거기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러시아,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면은요 10,000불 아니라 100,000불은 아깝습니까? 예?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이 살 수 있다면 한 사람이 죽어야 돼. 예? 우리가 돈 얼마를 희생해서 거기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면은 얼마가 희생돼도 아까울 거 없어요. 절대 복음 전하는데 이 물질 아낄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저 탄자니아의 아프리카에 거기서 또 오늘 아침에 또 이메일이 왔어요. 내가 탄자니아의 아프리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치기로 작정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이 지역을 위해서 내가 다 바치기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했습니다. 아주 확실해요. 우리가 지원해야 돼. 물질적으로 지원해야 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열 가정만 모이면은 선교사 한 가정을 외국에 파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1조만 내면은 한 가정 살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헌금을 하고 물질을 바치면 그 복음이 그렇게 힘있게 전해지는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다 인쇄하다고 합시다. 받지도 않고 우리 복음 어떻게 지낼 수 있어요? 물은 그저 줘도 물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려면 물통은 있어야 돼요. 복음은 그저 주지만 이 복음을 실어 나가는 것은 물질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집회 장소를 얻어야 되고, 러시아에도 우리가 우리 헌금을 매월 보내가지고 집회 장소 또 하나 얻었어요 이번에. 거기 러시아 목사, 고려인 목사 얼마 후에 한국에 들어올 겁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물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치는 이 물질이요, 교회에서는요 이 헌금을요 정말 가장 가치 있게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귀하게 쓰려고. 전도인을 훈련시키고 어려운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 위해서, 외국에 특수지역에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쓰려고 그 물질들이 귀중에 쓰여지는데 우리가 헌금 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어디
전도하러 나갈 겁니까? 예수 믿으라고 외칠 겁니까? 선교사로 갈 겁니까?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11조 이제 질문했는데 부모님이 바치니까 나는 용돈이니까 안 바쳐도 된다. 요거는 계산적이 너무 계산적입니다. 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거 우리가 이문회에 모였어요. 제가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주일 헌금을 다 하십시오. 천 원이 됐든 만 원이 됐든 매주일 교회 올 때 찬송가나 성경책 갈피에 돈 조금 하든지 뭐 어떻든지 딱 해가지고 바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먼저 임원들부터. 그리고 주일날 딱 들어올 때 헌금통 그냥 지나가지 말고 헌금통에 딱 들려서 정성스럽게 얼마가 됐든지 넣고 처음 오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아, 저거 하는구나. 제가 한번 그 얘기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교회 댕기다가 다른 교회 댕길 때는 헌금을 주일날 뭐 헌금하는 시간이니까 그 헌금을 항상 준비가 안 되죠. 그러니까 헌금하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헌금통이 있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그냥 쫙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이 쫙 나가더라 그래요. 하는 사람은 하지만은요, 또 처음 오는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헌금 하려다가도 하는 게 이상하더래요. 하려다가 안 했대, 자기가. 예? 왜? 다른 사람이 안 하더라 그거예요. 오, 이상하다. 헌금통에 있는데 왜 안 할까?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예?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범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걸 함으로써 자기 믿음이 좋고 자기가 축복받고 교회도 복받고 안 하면 개인도 복 못 받고 교회도 잘못되고 다른 사람의 모범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저 교회 임원들부터 먼저 주일 헌금 철저하자 뭐 11조나 그 외에 뭐 말할 것도 없고 주일날 의뢰 교회 나갈 때 헌금 통해 반드시 바치도록 이게 자기를 위해서도 되고 남의 모범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자녀들에게 예? 교회 학교 초등학생부터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꼭 헌금을 하도록 가르치라 그 말. 예? 어릴 때부터 어릴 때에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쳐야 돼. 교회 나가라고만 하지 말고 야 너 하나님께 바쳐야 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잖아. 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에? 그래서 네 용돈 준 거 있잖아. 그 10분의 1 바쳐. 그거 없으면은 뭐 500원짜리라도 뭐 하다 못해 10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1000원짜리라도 다 줘서 너 꼭 헌금해. 갔다 오면 너 헌금했냐고 물어보고. 이걸 아주 습관을 되도록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의뢰 그렇게 하는 걸로 돼야 됩니다. 의뢰 몇 분 하다 치우는 게 아니라 예? 이걸 습관을 길러놓으면요 그 아이 장래가 믿음이 올바롭습니다. 조그만 것도 바치면 하나님께 내가 바쳤다고 하는 감사 나도 뭔가 주님으로 해서 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부심 예?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감사한 마음 바치면 예?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라도요 믿음을 심어주도록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야 엄마가 다 헌금해서 넌 안 해도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심장은 각각 뜁니다. 그렇죠? 각각 구원해 주시고 각각 감사하는 마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 부모님이 바친 11조를 바쳤는데 내가 바칠 게 뭐 있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용돈 예? 10분의 1 그 11조를 꼭꼭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아까 유대인들 얘기하다 말았는데 유대인들은요 빵 하나 얻어먹으면은 요거 100원짜리 10원 딱 한답니다. 지금도 철저합니다. 예. 예. 모든 것 월급에서만 아니라 모든 수입의 10비는 철저히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저 당신들 그 11조 그 바치면은 수입이 많은 사람은요 꽤 많거든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하기는 쉬운데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하려고 하면 싶습니다. 사실은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11조 하면은요. 1000만 원 받친 사람 얼마 해야 돼요? 500만 원을 해도 500만 원 아직 남아 있어요.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많지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은 11조 그것도 액수가 많아가지고 이거 다 바쳐야 되나, 얼마나 인색한 생각인지 몰라요. 예?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아 그거 바치면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그렇게 말한대요. 이건 내 것이 아닌데 뭐가 아깝냐고. 하나님 건데 나는 노타치 하나님 거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뭐가 아까우냐, 내 걸 바치면 아깝지. 아예 이건 자기 것이 아니라고 딱 떼놔요. 예? 월급 중에서 11조는 이건 자기가 아니라고 딱 그부터 딱 떼놓는 거예요. 나 쓰고 남중이 바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먼저 딱 떼어서 바치는 거. 나머지 이건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도 이걸 올바로 써야 되죠. 한 개는 바치고 아홉 개는 내 마음대로 쓰면은요, 아홉 개 도둑질 하는 사람들. 나머지도 귀중하게 잘 써야 돼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중에서요, 정성스럽게,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지 말고 내 마음을 얼마가 됐든지 정성스럽게 바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고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예? 아버지가 하면 어머니는 안 해도 됩니까? 예? 부모님이 하면 자식은 안 해도 됩니까? 자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무엇이든지.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임원들한테 꼭 부탁했어요. 아이들,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예,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다음에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시험되는 일, 많은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이 선하게 여기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 가운데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멀리 또 불쌍한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날마다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들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예, 추석 잘 지나시고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좀 인사하시고 가세요. 돌아보시고. 예, 예. 자, 조심해서 안녕히 가십시다.